인적이 뜸한 도로. 음식점을 하기에 목이 좋은 위치는 결코 아니다. 그런 곳이라도 괜찮다며 이곳에 겁없이 이탈리안 가정식 음식점을 연 남자다. 2015년 11월 어느 좋은 날 처음 식당 문을 열었다. 지난 1년을 무사히 버티고 이제 2년 차가 되는 요리사이자 식당 주인 준한 씨. 나이 마흔 중반에 덜컥 시작한 일이다. 비교적 적성에 맞는 편이라 손님은 뜸해도 아직까진 고민이 적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짬 날 때마다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다는 것. 2년 전까지만 해도 본업은 성악가였다. 선생님 보고 싶다. 미오이가 저 앞으로 저기 있어야 된다. 입 안에 있지 마요. 유학생 시절에. 저 때만 해도 젊었네요. 한 8년 전? 30대. 근데 우리 선생님이 어느 날 레슨을 막 하시다가 너 이제 지금 콩쿨 나가면 너 1등이다. 아주 확신에 찬 말씀을 하시더라고. 나가봤어요, 정말로.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가서 1등을 한 거예요, 정말. 너무 좋아갖고 막 울면서 전화해가지고 할아버지 내가 1등했다고 했더니 내가 너 1등한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 1등을 했다는 거에 대한 기쁨보다 내가 이분한테 제대로 배웠구나. 정말 이분이 가르쳐주신 대로 내가 잘 이해했구나라는 게 너무 기뻤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 그때가. 그때는 뭐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들었죠. 정말. 나는 주문을 받으면 손님이 오지 않아도 손님 맞을 준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되기에 부부는 메뉴 점검을 해본다. 이거 굽는 것까지는 이거는 좋은 재료가 있어서 딱 사갖고 와서 막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손님이 안 오면 이제 좀 그치, 버리는 좀 허탈하기도 하지. 고등어 뭐 이런 것도 진짜 맛있는데 딱 그날. 그러니까 고등어는 내가 딱 사온 그날 외에는 못 먹어. 정말 이 등이 파란색이 아주 진하게 나와 있을 때만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런 메뉴를 나는 해보고 싶었던 거야. 리조또는 너무 딱딱한 거를 안 좋아하시더라고. 컴플레인 났어? 컴플레인이 아니라 이제 현지화를 시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게 컴플레인이지 뭐. 실패도 무대 위에서 해보라고 옛날에 나 노래할 때. 뭐 컴플레인도 맞아보고 해야지. 자신 있게 해서 안 되면 수정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사실 이 가게 처음 시작할 때 진짜 겁났었거든.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 이태리식으로 정통 이태리식으로 우리 먹는 식으로 하면 우리가 다녀본 이태리 식당들은 그런 맛이 아닌데 사람들이 이걸 맛있다고 느껴줄까? 그리고 손님이 안 오면 어떡할까? 이게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으면 뭐 한 번이라도 사람들이 오겠지만 여기는 진짜 허허벌판에 가게 하나 있는 건데 이 맛을 맛있다고 느껴준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 진짜 월세만 내도 좋겠다. 지금부터는 생활비라는 거 없어도 되니까 월세만 내면 좋겠다. 동화도 여기서 밥 먹이고 막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 근데 그때 당신은 된다고 확신할 수는 없었죠. 그건 두려운 음악회 할 때 이 객석이 과연 꽉 찰까? 근데 거기서 그런 고민을 할 이유가 없어. 그냥 나는 무대에 올라갈 때까지 내 음악에만 최선을 다하는 거야. 연습하고 갈고 닦고 내가 만들어져 있으면 그건 주사위가 던져진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부터. 뭐 안 오시면 어쩔 수 없지만 정말 내가 인정받고 그들이 나한테 와서 박수를 쳐주고 환호를 해주면 그럼 내가 이긴 거지.
내가 나를 속이는 거야. 이건 처음 하는 게 아니라 101번째 하는 거라고. 그런 자신감을 장전하고 가는 거지. 무엇을 하든 자신감만 있어도 해볼 만하다는 게 준한 씨의 소신이다. 껐어. 가습기 껐어요? 어, 껐어. 네. 커피 기계는? 커피도 껐고. 다 됐네. 오늘도 4시를 다지는 하루였다. 내려야 되지 않아요? 어찌 보면 아직은 식당에서 요리하는 시간보다 기다림과 조급함을 다스리며 마음을 수행하는 시간이 더 많은 나날이다.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야 할 아들이 보이지 않는다. 봉아야. 방에 있는 거 아니야? 어, 비싼? 아니요. 아우, 거의 매일 숨어요. 근데 못 찾을 때도 있어요, 정말로. 동아야. 전동아. 있지. 나와봐, 나. 갑자기야, 나 여긴 줄 알았어. 엄청 넓은 집도 아닌데 숨을 때마다 한참 찾으니 어이가 없다. 뭐야? 야, 너 이제 못 찾겠다. 기술이 느네. 어? 맞다. 아빠 일로 와봐. 왜 피곤해? 동화는 12살인데도 아직 어리광이 남아있는 딸 같은 아들이다. 고양이 찾아다니고. 말차 아들 찾고. 으이그. 에이, 얘가 이태리에서 얘 태어나고 이제 한 100일 있다가 돌아왔죠. 그리고 나서 얘가 걸음마 하는 거를 한국에서 봤으니까 한 6개월을 못 본 거예요. 저는 거기서 이제 일하고 공부하고 하다가 애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비행기표 끊어서 들어왔는데 애가 걸어나오더라고 집에서. 와, 그거 보고 진짜 펑펑 울었네 그때. 너무 미안한 거야. 애 걸음마, 첫 걸음마 하는 모습을 못 봐준 거잖아, 아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미안하죠. 어릴 때,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못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제 아빠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 정말 실수가 많았어요. 너무 미안해. 누구예요? 아빠. 아이고. 아이고. 아, 우리 아들은 또 사색이 잠기셨네. 유학 간 지 5년 만에 아들 동화가 생겨 한국에 돌아와 동화를 낳았다. 그리고 다시 부부는 동화를 데리고 이탈리아로 가서 5년을 더 공부하고 돌아왔다. 죽는 날까지 성악가로만 살 줄 알았던 준한 씨. 심심하네. 현실은 그를 온전히 성악가로 살게 하지 않았다. 장뼈인데 이걸로 이제 소스를 만드는 거예요. 현실과 타협한 것이 음악과 식당 일을 병행해 보겠다는 것이었다. 기분 좋아지는 냄새. 준한 씨에게 요리는 음악 공부를 했던 시간만큼 쌓인 오랜 경험이자 그만의 기술이다. 가난했던 유학 시절 손수 밥을 해먹으며 다녔다. 준한 씨는 이태리 요리를 주로 했고 지영 씨는 한식 담당이었다. 처음엔 둘의 식사만 해결했다가 점차 배고픈 유학생들의 끼니도 해결해주곤 했었다.
그때 요리 솜씨가 부쩍 늘었다. 이태리 가정식을 하는 식당으로 정하는데 부부가 이견이 없었던 것도 그 이유다. 10년 동안 이태리에서 먹었던 건강한 요리를 재현해서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식당을 시작한 후로 준한 씨는 가히 요리 연구가라 할 정도로 요리에 푹 빠져 산다. 소질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야, 이거를 맛을 보여드릴 수도 없고. 잠깐 이거 나서서 하나만 먹을래? 내가 지금 장어로. 장어? 응. 장어 뼈를 와인에 고아가지고 그걸 뿌려서 지금 구운 거거든. 이게 민물 장어야. 근데 여기 장어는 언제 샀어? 아까 핑크 솔트하고 이렇게 한 건데 아 너무 향그럽고 맛있다. 진짜. 먹어봐. 그치. 어때? 장어 비린내 하나도 안 나죠? 진짜 맛있지? 쫄깃쫄깃하고. 이게 살이 뭉개진 것도 아니고. 그냥 구웠어? 아니지. 장어 뼈로 소스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살짝 뿌려가면서 했는데 어때? 가시도 별로 없고 맛있네. 맛있지? 라임 향이 정말 신의 한 수다. 색이 약간 빨간색 같은 게 살짝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거는 이제 더 연구를 해봐야지. 이거 따로 먹으면 또 다르다. 너 언제 샀냐고. 잠깐 나갔다 온다고. 아니 요 앞에 장어 주세요. 이렇게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딱 잡아서 주더라고. 내가 딱 원하는. 근데 재료를 사러 갈 때 말을 안 하고 가는구만 이제? 내가 못 가게 할까 봐? 하도 뭐라 하니까. 아니 장사가 안 될 때는 너 재료를 사오니까 그렇지. 여보 집에 우환이 있다고 공부를 안 하면 걔가 훌륭한 사람 되겠어? 어? 아이고 잘하시네. 너무 새로운 거 많이 하는데 새로운 거를 해놓고 손님들의 반응이 또 이제 좋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맛이 없어서라기보다 이런 음식이 있는지 잘 모르는 거죠. 예약 메뉴라고 따로 표시하고 이러니까 손님들이 시키지를 못해서 버리는 재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장사가 안 될 때 시간이 남으니까 그때 해야 되는데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제가 자꾸 아들 알아봐. 아빠가 장어 요리가 추워? 라임? 에 뺐어. 레몬이 살짝 맛이 나고. 맛있어? 진짜로 맛있어? 우리 예전에 처음에 가게 오픈하기 전에 동아빠가 저한테도 물어봤지만 동아가 맛있다 맛없다를 해가지고 동아가 별로야 그런 음식도 이제 딱 회사 중에 있었는데 손님들이 안 찾아요. 그래서 동아가 정답이다. 동아를 계속 먹여보고 제가 맛이 있다고 하면은 넣고 제가 맛없다고 하면 안 넣고 진짜 그렇게 했었어요 처음에. 직업이 성악가였을 땐 수입이 안정적이길 기대할 수조차 없었던 때도 있었다. 요리사라는 직업을 더했을 뿐 세 식구 일상이 눈에 띄게 변한 것은 없다. 준한 씨는 아침마다 몸이 아닌 목을 푸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사이드가이드 드림 로얀다. 이하 박구야 어때? 괜찮아? 저게 자기가 오늘 목이 괜찮은지를 테스트하는 방법이라서 맨날 저러는데요. 노래를 한번 해봐야 오늘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아나 봐. 그러니까 몸이 여기가 아파 쑤시다 이게 아니라 목이 괜찮은 다 괜찮은 거예요. 내 집이 신발이 좀 방학을 하는 날이라 동화는 기분 좋은 아침이다. 안녕하십니다. 바이바이. 잘 신어 뒤에. 잘 나와. 동화가 없을 때 의논해야 할 문제가 있어 학교 가길 기다렸다. 그때 집주인한테 전화 와서 전세금 올려달라고 했었잖아. 올려줘야 하는데. 아이고 참. 뭐 한두 푼도 아니고 수천만 원. 황당하네. 집에 사는 게 아니라 집을 떠받들고 사네 그냥. 아유, 서울에서 좀 나오면 좀 괜찮을 줄 알았더니. 방법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 방법밖에 없잖아. 받아야지 뭐 어떻게. 근데 그 상담을 받아봐야지 뭐. 우리 전세 집이라고 못도 하나 안 받았는데 2년 동안. 세상에 이 시계를 쪽팡이에다 걸치고 사는 사람이 어딨냐? 아니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그때 이렇게 좋긴 뭐가 좋아 못 안 박으려고 그런 거지 사실 깨끗하게 쓰느라 이게 무슨 유학생 집이야? 팽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걸고 에이, 그럴 줄 알았으면 못이라 박을걸. 워낙 큰 돈이라 걱정보다는 자꾸 실없는 농담이 나온다. 그럼 먼저 갈게. 잘 처리하고 와요. 통학. 응, 통학. 설거지 좀 했어. 나 늦게 갈 수도 있어. 설거지 좀 해줘. 식당으로 가기 전 준한 씨는 매일 아침 싱싱한 해산물을 구하러 수산물 시장에 들른다. 식당에서 10여 분 거리에 수산시장도 있고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도 가까워 좋은 식재료를 구하기엔 최적의 조건이다. 삐뚤이가 있을 텐데. 좀 중간 과육이 있네요. 해봐야 되겠다. 여기 삐뚤이도 하나 주세요. 요리의 천국인 이탈리아에서는 싱싱한 재료로 기교적이거나 인공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맛을 추구한다. 세계인들이 이탈리아 요리에 빠지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그 시간 지영 씨는 식당에 나가기 전까지 밀린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국에 돌아와서 활동한 거는 꼬박꼬박 다 모아가지고 또 파일로 만들어놨어. 2011년, 12년, 13년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활동을 안 한 해는 없이 진짜 꾸준히 했는데 여기 있네요. 전준환. 와, 한번 집어넣고 있어요. 팜플렛이에요? 네. 동아빠 콩쿨 한 거, 뭐 음악회 한 거 전부 다 계약서도 있네. 계약서도 모아놨네. 티켓도 모아놓고. 성악가로서 남편이 걸어온 역사다. 식당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꾸준히 무대에 섰던 남편이다. 그때는 돈이 모이면 이거부터 이거 돈 20유로 있어? 뭐 30유로 있어? 이래가지고 이걸 사러 갔던 것 같아. 이거 살 돈도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냥
밥 먹고 사는 게 너무 급해가지고. 오페라 아리아 전집. 여기엔 남편이 힘들게 공부했던 기억이, 그녀가 남몰래 흘렸던 눈물과 한숨이 배어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웃긴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대적할 베이스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본인이 음악에 대한 열정이 진짜 강했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 가면 누군가 이 사람의 그 원성을 알아봐 주면 그 오페라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되게 컸거든요. 근데 딱 들어왔는데 한국 현실 성악가로서만 오페라 가수로서만 살기는 정말 몸은 바빴지만 생활은 늘 빠듯했다. 이날 오후 모처럼 식당에 활기가 넘친다. 성악가들이 공연 뒤풀이를 하러 왔다. 티를 아까 내가 이 세발나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원래 세발나무는 여보.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저 개발 세발 노라고 세발 나무야 이게. 내가 저녁 때 거하고. 이탈리아 말로 간이 식당 혹은 선술집이라는 의미의 오스테리아. 레스토랑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그 마을의 전통 음식과 맛있는 제철 음식을 만들어내는 편안한 동네 아지트를 말한다. 준환 씨가 만들고자 하는 식당이 바로 그런 식당이다. 자, 이거는 연어 그라브락스랑 연어 카르파초고요. 저희 원래는 문어만 조금 나오는데 특별히 네, 연어까지 같이 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각자 잘하는 것을 맡자 해서 아내는 홀 담당, 남편은 주방 담당이다. 고맙고 미안하게도 아내가 적응이 빨라 준환 씨는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다. 아무것도 못 드셨는데 이거라도 드셔야죠. 들어오세요. 앞에 거 하나도 못 드셔서 먼저 네, 나 간을 많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속도 안 좋으실 것 같아서 맛있게 드세요. 네, 빨리 나오십시오. 네, 네. 세심하게 손님들을 배려하는 아내를 보면 준환 씨는 속으로 감탄할 때가 많다. 덕분에 아직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어도 온 사람 중 두 번 오지 않는 사람은 없다며 준환 씨는 자신 있게 프라이팬을 든다. 프로급 요리 실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저 취미였을 뿐. 돈을 내고 먹는 사람들의 입맛을 맞춰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말 그대로 실전이다. 준환 씨는 주방에서만큼은 무대에 오르는 사람처럼 예민해진다. 자, 이걸 치워드리겠습니다. 오늘 손질 갖다 어떻게 먹어? 집안에 토마토. 무슨 파스타예요? 아마트리치아나라고요? 네. 약간 매콤하면서 훈제 삼겹이 들어간 거예요. 이탈리아 유학 시절에 값이 싸고 푸짐해서 즐겨 먹었던 파스타 중 하나다. 준환 씨처럼 이탈리아 유학을 다녀온 성악가들은 현지에서 먹는 맛이라며 향수에 젖곤 한다. 선생님 왜 하필이면 준식이 옆에 앉으셨어요?
아까 알리오올리오 이렇게 그냥 같이 드시라고 드신 거를 준식 씨 앞에 이렇게 가 있더라고. 준식이 유학 시절에 저희 집 와서 쌀 발간 반가만이 현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이들은 거의 준한 씨의 후배들이다. 저런 자리에 손님으로 가서 공연의 여흥을 나누고 있을 남편의 모습이 겹쳐지는 지영 씨. 어쩐지 쓸쓸한 마음이 표정에 스친다. 요즘 머리 어디서 자르세요? 그때 그립습니다. 그때 그립죠. 네. 좋아요. 너무 여기는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다 기억하셨어요? 그때 계셨던 분들? 아니요. 별경만 3월쯤에 와요.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네. 별경 씨 데리고 꼭 와요. 네. 꼭 오세요. 아,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치웁시다. 이제 동아빠 학교 후배들이 한참 많이 왔었어요. 그분들이 이제 머리 자르러 같이 오죠. 그러면 이제 잘라드리면 그때부터 이 얘기 저 얘기하고 뭐 레슨 얘기도 하고 하면서 식사가 이제 오전에 오셨다가 점심을 먹고 한참 얘기하다가 저녁으로 가 저녁도 동아빠가 해주면 또 먹고 거의 하루를 보내고 가는. 좋았어요. 그때는 진짜 서로 같이 유학생이긴 해도 먼저 간 사람들한테 도움도 받고 서로 이제 그때는 형 동생이니까. 지영 씨는 한국에서 미용 기술을 배워가 유학생들 머리를 잘라주며 생계를 꾸렸다. 설거지가 많아요. 많죠. 설거지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벌었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빈 접시들 보면 기분 좋아요. 맛있게 싹싹 드시고 가시면 기분 되게 좋죠. 노래를 하면서 준한 씨는 행복했지만 뒷바라지를 하느라 고생하는 아내를 보면 안쓰러워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27에 만나 29에 결혼했다. 달랑 결혼자금 2천만 원을 들고 부부는 유학길에 올랐다. 공부만 할 수 없는 형편이라 지영 씨는 미용사를, 준한 씨는 틈틈이 여행 가이드를 하며 꼬박 10년을 공부하고 돌아왔다. 우선 너무 힘들었죠. 왜냐하면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 꿈과 반대되는 어떤 다른 일을 해야만 돈을 벌 수 있고 또 그 번 돈으로 공부를 하지만 끝은 안 보이고. 그러니까 저 사람도 우울하고 힘들고 하는 모습들을 이제 제가 계속 옆에서 보면서 같이 무너져 내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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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많이 숨어져가지고. 그리고 오늘 눈이 오네요. 딱 보아하니 성악가가 틀림없는 외모다. 여보, 네. 베이스 유정현 씨. 준한 씨만큼이나 독특한 행보를 하는 별종 성악가다. 무슨 일? 저기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의미 있는 어떤 공연을 많이 말씀도 하시고 이제 작년에 그 NGO들 있잖아요. 네. NGO들 뭐 행사 뭐. 네. 무슨 뭐 자살 예방하는 뭐 NGO, 뭐 무슨 아이들 멘토링하는 뭐 그런 데 많이 가봤는데 가보니까 이제 그 NGO 직원들은 항상 계속 일을 해야 되고 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래서 이제 공연을 선물을 해드려도 정작 못 보시는 거예요. 밖에서 뭐 1월 5일날 문화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공연을 선물하자는 정현 씨. 좋죠. 그래도 좀 불러주시고 여기서 네. 하우스 콘서트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년 찾아가는 콘서트를 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재능을 조금씩 오픈해서 내놓으면 우리 주변이 되게 밝아질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 역할을 조금씩 하는 거죠.
제가 왜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틈날 때마다 논다고. 어, 저희도 그래요. 틈날 때마다 이런 작당을 해서 재미난 일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재미난 일을. 전부터 준한 씨는 정현 씨가 하고 있는 찾아가는 음악회에 동참하고 싶었다. 신년을 맞아 드디어 의기투합하게 됐다. 조율을 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네. 어, 얼마 전에 이거 이제 한 팀이 와서 연주하셨는데 아 시간에 기대요. 그날 나도 못 듣고 올까? 그 사람 아니 그리고 와서 막 이제 휠 받아가지고 막 노래하는데 아. 이제 집사람을 안에서 저거 정리하고 하다가 많이 혼났어요. 말소리 그대로 노래하는 사람이 제일 이건데 준한 씨 말소리가 노래 소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목소리 들으려고 오는 단골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다 그럼 이 목소리 속아가지고 지금 16년째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긴 새벽에 뭐 시장 보고 하려면 아 좋네요. 뭔가 이렇게 착착착착 네?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 좋아요 좋아요. 아 기대가 되는데 그날엔 식당이 콘서트 홀이 될 것이다. 잘 들어가시고 올라갈게요. 잠시 준한 씨가 다녀올 때가 있다. 다녀와요. 식당에서 멀지 않은 곳에 어머니 집이 있다. 준한 씨는 이탈리아에서 귀국 후 3년 동안은 어머니 집에 얹혀 살았다. 더 이상 성악가로만 살지 않게 된 1년 전, 식당을 내면서 독립했다. 어머니. 비오나 아버지. 네, 비와요. 아우. 몰랐는데 지금 서니까.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양고? 이거 한 2주까지 가니까. 그래, 그래. 가만히 있어. 그 우리. 아우 비가 오니까 을씨년스럽다. 23도는 너무 덥지 않니? 아니야 추워요. 바닥이 이렇게 찬데 그냥 여기다 맞춰놓으셔 그냥. 아이고 별일은 없으셨고. 뭐 외출하신 적 있어요? 그 이후로? 외출은 어저께 했나? 주위 친구들이 나이가 워낙에 먹어놓으니까 다 꺼져버리고 뭐 양로원에 가 있네. 그 다음에 아파서 치매 걸려서 들어가가지고 못 나오는 애. 이거 참.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살아남아 있는 중에 하나야. 건강하시니까 엄마는 그래도. 건강 안 해. 매일매일이 힘들어. 아들이... 네가 몰라서 그렇지. 그 아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 네가 더 힘들 것 같아. 내가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병원 찾아다니는 것도 힘들고 운동도 안 하지. 엄마,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것과 안 하는 것과는 달라요. 내가 그 운동을 썩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해, 기본적으로. 그 말은 맨날 그렇게 하지. 거기다가 고기 좋아하지. 좌우간에 뭐 나쁜 건 다 해. 아니, 담배를 끊었잖아요, 그래도. 아, 그거 참 용해. 담배를 끊었어, 그거는. 아유. 그 애처럼 이렇게 비대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저 집안에 내력이 있어가지고 그 뭡니까 이거 혈 고혈압으로 고혈압 혈전 오는 거 그거로 돌아가셨거든.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 법대 교수를 지냈던 준환 씨 아버진 어린 남매를 두고 갑자기 돌아가셨다. 제가 결혼식 때 알았는데 그 이제 하객들 중에 저희 먼 친척들 평소에 못 뵀던 분들이 제가 어서 오시라고 인사하니까 아, 너 아버지랑 목소리가 똑같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제가 아버지랑 목소리가 똑같대요. 똑같아요. 똑같고 그 노래하는 소리도 제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어쩔 수가 없으니까 닮는가 봐. 아들이 겨우 두 살 때 미망인이 된 어머니는 교직에 몸담으며 홀로 남매를 키웠다. 그렇게 한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며 외로이 사셨던 어머니다. 그래, 오늘 저녁에 예약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가야 되거든. 피시 엄마. 필요한 거 있어 전화하시고. 오늘 밤에 이 비가 눈으로 바뀔 수도 있대. 지금 비가 눈으로 바뀔 수도 있대니까. 응, 응. 조심하시라고. 알았어. 응. 가요, 엄마. 안녕.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준환 씨. 어머니의 뜻을 존중해 따로 살고 있지만 항상 마음이 무겁다. 준환 씨가 입을 굳게 닫아버렸다. 한 번씩 준환 씨는 이렇게 아무도 들이지 않는 자신만의 동굴 안으로 들어가곤 한다.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지영 씨 눈치만 살피는데 결국 밖으로 나가버린 준환 씨.